남자들도 승부욕 있어요. 여자들은 어떨 때 승부욕을 부르는 거야? 어떨 때 승부욕을 부르는 거야? 없어, 없어. 야? 백! 어? 뭐 싸움만 하면 내가 내 백이 누구 있다 막. 아, 그 백이야? 아, 그 백이야? 어? 아, 그 백이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아버지 건달이다 막 이러면서 막. 어? 또 뭐 있어요? 여자가 어? 걔나 승부욕 부릴 때 걔나 승부욕 부릴 때 3위 청청참 받을 때 자자자 이거 뭐야? 자기가 신부도 아닌데 결혼식 날에 딱 맞춰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PT를 갑자기 받고 아, 뭐 때문에 PT 받습니까? 아, 결혼식이 있었어요. 아, 결혼합니까? 아니요, 하객입니다. 그래. 아, 뭔 소리야. 그 피부과에 가요. 아, 저 결혼식이 있어서 아, 신부 그럼 화장을 하십니까? 아니요, 하객입니다. 이게 뭐야? 그 다이어트하고 피부가 갈리는 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? 솔직히 사진 찍을 때도 약간 신부가 뒤에 이렇게 약간 아... 작아 보이려고. 그래서 다리 이렇게 하나. 그래서 아줌마 작아져요? 어? 예, 그래서 여자가 걔나 승부욕을 부릴 때 이 여행 지정할 때 이게 뭔 얘기냐? 이제 남자친구랑 부산을 여행 가기로 했어. 근데 친구가 인스타에다가 남자친구랑 제주도 갔다는 거 올린 거야. 쉐웨월 샵 남친이 제주도를 데리고 갔네. 샵 GD 카페 이런 거 올려. 그럼 뭐라고 해? 오빠 우리 태국 가자 그러면서 태국으로 바꿔. 그러면 그걸 또 인스타에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보고 오빠 우리 하와이 가자. 그럼 또 다른 친구가 뭐래? 우리 오빠 뉴욕 가자. 그래가지고 계속 먼 곳 먼 가다가 내 친구는 정글 가가지고 김병만 만나고. 이 사람 정말 진짜로 왜 그러는 거야? 그리고 1위 뭐야? 1위 여자가 그냥 승부욕 볼 때 1위 뭐야? 1위 뭐? 전 여자친구예요. 아 이거는 예민한 거지. 오빠 전 여자친구가 나보다 예뻐? 그럼 우리가 뭐 당연히 그냥 어? 기분 좋으라고 예뻐 이러면 내가 이쁘네 그럼 됐어. 그러면서 또 뭐 물어봐? 또 뭐 물어봐? 또 뭐 물어봐? 또 어디까지 나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를 물어봐? 여행 어디까지 그래? 갔는지 뭐 어디까지야? 여행이야 뭐야? 어? 어디까지 갔는지? 여행으로 해야 방송이 그래? 나가지 뭐 어떡할 거야? 어떡할 거야? 제가 바라는 대로 했다가는 우리가 방송을 못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? 그 뭐 어디까지 가봤냐? 오빠 전 여친이래 어디까지 가봤어? 나 정글까지 가서 김병만 보고 뭐 이런 거